다음 소식입니다. 술집이나 유흥업소 방문을 꼬드기는 호객꾼, 이른바 삐끼 횡포가 심각합니다. 행인도 업주도 밤만 되면 호객꾼들의 옴짝달싹 못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단속도 소용이 없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당초에 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남성 옆에 좋은 데 있다며 장정 3시 붙었습니다. 손사래치기 수차례, 어디선가 차한 대가 와 순식간에 남성을 태워버리고는 한 유흥업소로 끌고 갔습니다. 매일 밤이 골목에만 3, 40명이 포진해 집요한 호객 행위를 한다는데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취한 행인인 척 지나가 봤습니다. 금세 눈독 들이더니 30초도 안돼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기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자동하고 그냥 만 믿어보세요. 아니야. 이렇게 불법 성매매 알선에 덤터기는 기본. 손님 데려왔다며 업주들에게 수수료도 받는데 30,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이 사람 뭐 2시간에 30이야. 원래 줘야 되는 금액 이제 기상으로 시간 체크해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죠. 거래 안 하면 장사 못할 지경으로 만드니 끊을 수도 없습니다. 아예 진을 쳐놓고 그 가게 가지 말라고. 그 가게 별로예요 이러면서 손님을 다른 데로 빼간다든지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런 길거리 호객행위 범칙금은 고작 8만 원이지만 경찰도 지자체도 손 놓고 있으니 그마저도 처벌이 안 됩니다. 밤에는 이 동네에서 삐끼가 되죠. 여기는 건달애들이 삐끼를 못 건드려. 경찰 똑같은 거잖아요. 최근 5년간 원주시에서 호객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이 이뤄진 건 9건, 강원도 전체로도 22건에 불과합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